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진천, 덕산 쪽에 놀러 왔는데, 와, 제가 깜짝 놀란 집이 있습니다. 방송에 무려 20번 넘게 나온 맛집이 있는데, 와, 대박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식객 허영만의 백반 기행에도 다녀간 맛집이고요. 그만큼 정말 진짜 맛집 중에 맛집인데, 농민, 셰프의 묵은지 화련집입니다. 네, 가격 뷰부터가 맛집처럼 보이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뭐 다른 게 아니고 연잎밥을 한번 먹어봤어요. 와, 연잎밥.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잎에 싸서 나오는 밥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 집은 이제 묵은지 김치찌개가 정말 유명합니다. 묵은지 정식 대표 메뉴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사장님이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직접 요리를 하시는데, 와, 이한번 오면은 무조건 거의 10명 중에 9.9명은 다 단골이 된다고 하시네요.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돈을 떠나서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네, 직접 다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원산지 표시판 보면 아시겠지만, 싹다 국내산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손님들을 대접하기 때문에, 와,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택배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밀키트처럼 이제 집에서도 간편하게, 푸짐하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게끔 밀키트 택배로 이제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이게 백반 기행까지 왔다 갈 정도이면은 정말 거짓없이 진짜 중에 진짜 맛집입니다. 네. 그리고 김치도 10년 동안 발효해서 이렇게 손님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연예인들이 정말로 많이 왔다 간 집입니다. 직접 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벽에다가 연예인 사인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2021년도 올해 들어서 제가 왔다 간집 중에서 정말로 최고로 맛있는 그런 집입니다. 네. 현재 가능한 택배가, 묵은지 갈비전, 전골이라든지, 연잎밥도 택배 가능합니다. 묵은지도 대박이고, 이게 좋은 재료들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직접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방송 많이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아무 가게나 가시지 마시고, 꼭점 있고, 진천에 오시면은 농민, 셰프의 묵은지 화련집을 꼭 이용해 주십시오. 정말로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돈이 정말로 아깝지 않은 게 직접 드셔봐야지 알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연잎밥이 나왔고요. 저는 연잎밥을 맛보다가 한 입을 넣었거든요. 한 입에서 끝낼라 했는데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와, 정말 굉장히 맛있고 밑반찬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네. 열 묶음 한 개에다 4만원입니다, 여러분들. 4만원 택배 주문 가능합니다. 정말 택배 인기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꼭 드셔보십시오. 전국 택배. 쫄깃쫄깃한 식감입니다. 질리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연잎밥입니다. 네, 이게 택배 주문이 가능하고요. 네. 10개 한 묶음에 4만원 택배 주문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와, 정말 식감이 쫀득쫀득한데요.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와, 대박. 솔직히 말씀드려서 객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진짜 반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밥이 정말 맛있어서. 와, 대박. 이 반찬까지. 여러분들, 택배 주문 가능하니까, 뭐, 여기 진천 아니더라도, 뭐, 멀리, 계셔도 택배 주문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전국 택배 이용해 주십시오.
와. 이 반찬도 다 국내산, 다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직접 만드십니다. 이 밑반찬 하나하나가 정말 예술입니다. 와, 대박. 와. 자연의 그 맛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대박. 와. 여러분들 전국 택배 적극 이용해 주십시오. 택배 주문량이 많아서 네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이 연잎밥이 네 꼭 이용해 주십시오.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상. 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5분 만에 흡입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는데 뭐 드시면 몸에 좋고 근데 식감이 안 좋아서 뭐 이제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 안 드셔도 됩니다. 저는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와 이거 제가 다 먹고 연잎만 남았는데 이거는 그냥 드셔도 됩니다. 식감도 너무 좋고요. 와 대박입니다. 이 연잎이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이거는 호불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네 맛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한 번에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전국 택배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